이 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오늘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 무조건 즐긴다. 히메네스 되겠습니다. 네, 우리 히메네스는요, 이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골퍼입니다. 예, 골프 치는 사람. 이 스페인의 유명한 그 전설적인 골퍼가 있죠. 이 세베 바에스트로스. 그 다음에 이제 히메네스입니다. 예, 유러피언 투어에서 한 18승 정도 거둔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아죠. 예, 서지오 가르시아. 이렇게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별명이 행복한 골퍼입니다. 행복한 골퍼. 그 게임이 망가져도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기회가 또 온다. 그러면서 항상 행복하게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히메네스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 무조건 즐긴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즐기기로 마음먹는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면, 정말 좋다. 내 뜻하고 반하게 일어나면, 아, 이거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긴 시간을 보면, 처음 좋았던 일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처음 나빴던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네, 다 동감하시죠? 처음에 좋았던 게 시간 지나고 나면, 아, 그게 아주 그냥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좀, 아, 내 뜻대로 안 되네. 나빴던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엄청난 걸음이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즐기기로 마음먹는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지기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인생이 너무 짧죠. 네. 야, 이렇게 일어나면 나쁘다. 아, 이거 내 뜻대로 하니까 괴롭다. 이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기로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요, 예, 무조건 일어난 거는 어떤 일이든 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난 건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연이 발화가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좋든 나쁘든 그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기꺼이 수용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일도, 아, 내가 나쁜 일 과거에 했던 거니까, 그거 좀 과보 빨리 받아가지고 없애버리자. 또 좋은 일은, 아, 내가 좀 좋은 일을 했더니만,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계속 한번 좋은 일좀 계속 해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내면 됩니다. 예, 좋다, 나쁘다. 이거, 원래 그 자체가 의미는 없는데요. 아무튼 간에, 예, 이왕이면 좋다라고, 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마음다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세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 무조건 즐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 무조건 즐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 무조건 즐긴다. 네, 이 사진에 싸이 같이 무조건 즐긴다. 히메네스 형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브레차 초아이딘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